그냥 칼을 일반 칼 씹듯이 씹혀만대요,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씹혀 만드는 거예요. 씹혀? 예. 밥을 할 때는 물을 이렇게 섞으면 위에 올라들 하는데, 씹혀 할 때는 밥이 고등밥이 돼야 되니까 반밖에 안 돼요. 선이 겨우 삼길 정도로. 식혜 만들기 시작은 고두밥 짓기. 물은 살짝만 넣고 밥솥은 취사를 눌러줍니다. 밥이 다 되면 주걱으로 한번 저어준 다음 물을 가득 부어주는데, 식혜 만들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엿기름, 여기에 구매만의 비법이 있다고요? 양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이제 찍은 물을 이렇게 안 쳐서 안 넣는데, 저는 엿기름을 망에 넣어서 바로 8시간 싹 굳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엿기름을 물에 불린 다음 윗물만 따라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식혜를 만든 방법인데, 군매는 엿기름을 따로 불리지 않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바로 우려냅니다. 다음으로 기호에 맞게 설탕을 넣어주면 준비 완료. 이제 뚜껑을 닫고 8시간을 기다려주면 되는데, 밥솥은 취사가 아닌 보온으로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아, 맛있겠다. 평상시에 이대로도 마시고, 또 아닐 때는 스피눌릴라를 조금 태워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 달콤한 식혜에 굿맨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스피룰리나 한 스푼을 더하면 면역력 키워주는 영양 만점 스피룰리나 식혜 완성. 근데 맛이 어때요? 묘할 것 같은데. 별맛은 없어요. 그냥 식혜 맛이에요. 그냥.